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세트 오늘 오영진 주심, 이성원 한지훈 부심, 그리고 이병훈 대기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지는 진영, SK텔레콤 T1의 진영이죠. 김태경 선수입니다. 자, 김태경 선수의 기용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SK텔레콤 T1의 기용 카드가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김학수 선수입니다. 상대 진영, 네. 김학수 파란색. 종족도 똑같은데 외모도 둘 다 잘생겼죠. 그러네. 훈훈하고 네. 이렇게 왠지 눈이 정화되는 느낌. 그렇습니다. 미남록인데. 네. 네, 여기 이제 두 선수 다 이제 뭐 나이도 프로게이머들 중에 거의 가장 많은 비슷하죠? 편이죠. 네, 김학수 선수가 25. 김태경 선수가 25. 4인가요? 5? 모르겠네요. 다섯. 우리 앞에서 우리 저한테 무표정으로. 저도 이러다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피드백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요, 관객분. 근데 남자분이신지라 과묵하게 입 딱 닫고 정말 진짜 손가락만 쫙 올리셨어요. 네. 자, 그리고 현장에는 오늘 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빠 따라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많으시고 피자를 이야 혼자서 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진짜 먹음직스러운 피자를 드시면서 즐겁게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태경 선수와 김학수 선수는 스타1에서 상대 전적이 한 경기 있는데요. 그때 이제 김학수 선수가 김태경 선수를 이긴 이런 그 기록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2009년도니까 김태경 선수가 진짜 최고의 프로토스로 첫선에 꼽힐 때 김학수 선수 그때 이제 신인 선수였었고 이 김학수 선수가 김태경 선수를 한번 잡은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SK텔레콤 T1이 만약에 오늘 경기 잡게 되면 7시즌 연속 대기록 중에 하나죠. 네, 그러네요. 뭐 SK텔레콤 T1이 없는 포스트 시즌은 거의 뭐 상상도 할 수 없고 맞아요. 거의 기본이죠. 네, 그래서 김태경 선수가 또 전략을 걸었습니다. 그러네요. 김태경 선수가 많이 변한 게 원래는 정석만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기본기 위주로 이기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긍정적인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경기는 또 전략적인 수로 상대방이 놀라게 할 생각인데 카일런이 수정탑이 왜 하나일까요? 이런 무심하죠. 무릎 피팅. 가장 최근에 김태경 선수가 이런 식의 변칙 작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우주 관문 건설을 해가면서 예언자 빠르게 생산을 해서 상대방 본진 안쪽에다가 보내서 일꾼 좀 잡고 그리고 이제 3관문 만든 이후에 경기를 바로 끝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촛불살기입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가장 빠른 예언자 빌드라서 이게 뭐 파수기 찍으면서 수비하고 앞마당에 연결체 짓고 이렇게 해도 피해를 좀 많이 줄 수가 있고 근데 여러 가지로 이것을 미리 알고 대응하지 못하면 어려운데 의심할 만한 건단 말이죠. 그럼요. 왜 거기 탐사정이 있었을까? 네.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데.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죠. 딱 가서 봤습니다. 자, 역시 김학수 선수도 촉이 살아있어요.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김태경 선수의 어떤 의도 자체를 빠르게 파악을 했고요. 자, 수정탑이 이게 지금 추적자까지 바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탑이 이거 그냥 취소해야 돼요. 것 같은데요. 그냥 취소! 빨리! 역시 거의 완성 직전에 취소하면서 일단 방향을 좀 틀어봅니다. 괜히 이거 그냥 밀고 나갔다가 김태경 선수가 손해보는 것보다는 다른 작전으로 선회를 하는 것이 맞죠. 예, 걸렸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까지 이제 연습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지체 없이 화원회까지 건설을 해가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이 정찰에 의해서 자신의 첫 번째 전략 자체가 걸렸을 때의 대처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김학수는 모선에 끌고 살짝 한번 내려와 봅니다. 네, 이러면 김학수 선수가 전멸 타이밍이 상대적으로 빠르고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 김태경 선수가 만약에 김학수 선수가 전멸로 막 자신감을 막 피력을 하면서 오버한다. 이렇게 되면 김태경의 기회가 있는 거고 여기 3막 찌르기로 상대방의 태클을 한 번 더 보려는 이러한 움직임 또한 김학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우리 김영진 작가가 또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바로 이 경기가 김태경 선수 프로리그 300점 경기랍니다. 자, 그 본인의 300점 경기를 승리로 축하할 수 있을지. 자, 그런데 오히려 김학수가 먼저 상대 진영 쪽을 찌르러 들어왔어요. 예, 상관문 먼저 완성시켰고 추적자가 둘이기 때문에 자, 일꾼으로 일단은 저 추적자 잘 막았어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제 모선액도 쫓아내고 추적자도 잡았고 이 모선액은 여기에서 7킬. 8킬. 이제 살아와야죠. 이런 일꾼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상대방의 전략 자체를 빠르게 발견을 했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공격적인 그 판단을 했었는데 멀티태스킹에서 김태용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이득을 보면서 관문도 먼저 완성시켰고요. 그러네요. 김학 선수가 꽤 불리해졌죠. 네. 네, 일꾼 숫자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여기서 또다시 1군을 찍어줘야 하는 김막수 선수. 반면에 김태경 선수는 추적자를 쉬지 않고 찍을 수 있는 예, 그런 생산 기반을 조금 더 잘 갖춰줬단 말입니다. 아, 그렇죠. 돈은 똑같은데요, 그럼요. 제 양쪽을 김학수도 살짝 비켜나가야죠, 그렇죠? 네. 나가요? 뭔가 이제 김태공 선수는 상대방의 일꾼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서 자, 아, 일단 모선에 예, 모선을 또 잡아서 본진... 서로 지금은 본진 바꾸기가 됐는데요. 그러네요. 자, 전멸은 거의 지금 타이밍 비슷하게 완성이 될 네. 거고요. 네, 여기 수절 다 이거 하나 깨면 더 좋습니다. 이거 하나 깨면 위에까지 정전을 정전? 네, 정전 하나 만들어 하나. 아, 두 개 위에까지. 네. 자, 그래도 아래쪽 관문에 돌아가죠. 네, 김태경 선수도 본진을 바꾸러 간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쪽은 추적자, 수비하는 추적자가 몇 개 있고요. 예, 전멸은 됐습니다만은 일단은 추적자 자체가 좀 그 숫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김학수 선수의 본진 안쪽에 들어가 있는 김태경 선수의 추적자도 맹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네, 김태경 선수가 네? 본진의 추적자를 소환하는 것은 되게 안 좋은 플레이예요. 네. 그냥 추적자를 다 11시간 소환한 다음에 상대 밀고 그런 다음에 추적자가 누가 더 많이 남냐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김학수 선수가 판단을 훨씬 더 잘했어요. 게다가 예. 일꾼이 지금 김태경 일꾼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게다가 이제 아, 그 상대방이 일꾼을 좀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자신의 관문이 좀 일찍 올라갔으면 한 번 좀 상대방의 어떤 의도를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의 공격을 떠나든 아니면 멀티를 빨리 하든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려다가 이제 상대방 본진 안쪽에 들어가서 그렇게 큰 시도를 걷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자, 그래도 계속 남았어요. 네, 이러면 김학 선수가 예, 좀 어려워질 수 있었던 경기였었는데 지지. 빠르게 본진을 바꿔버리면서 예, 이렇게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 상대적으로 스타트의 경험이더만 김학 선수가 네. 예, 훨씬 더 노련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와, 진짜 순간에 판단이 이번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분명히 김학수가 불리했거든요. 네, 일꾼을 8개나 잡히면서 자신의 공격은 막혔고 모선핵도 이제 잡힌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김태웅 선수가 상대방의 이제 추적자도 잡고 모선핵도 떨구고 위했으니까 이제 삼각문 먼저 완성시킨 이상 내 타이밍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먼저 공격을 들어갔었는데 공격이 이제 서로 교차해서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서는 김학수 선수가 조금 더 시료를 거두면서 결국 김태웅 선수가 아깝게 첫 번째 경기를 좀 놓치는 분위기네요. 네, 자, 김학수가 김태웅 선수의 프로리그 300전을 오히려 김학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아, 김태균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세트 EZTL, 아 이러니까 EZTL이 무서운 고춧가루 무대가 되는 겁니다. 1대0 EZTL이 앞서 있고요. 잠시 후 도재욱과 송현덕의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